안녕하세요. 팔레옹모 운영위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팔레옹모 형사 임창환 타워 크레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441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고요. 무죄의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가 상고해서 파기환송돼서 결국 유죄로 판단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피고는 건설 회사의 현장 수상이었습니다. 이 현장 수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타워 크레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워 크레인이 있었는데 공사 현장에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고 거기 이제 수평 부재 그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평 부재가 이탈되고 발판 용접부에 균열이 있는 타워 크레인, 이 타워 크레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다리식 통로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근로자가 지나가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사는 타워 크레인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타워 크레인은 피고인사 소유가 아니고 임차해서 썼고 타워 크레인 기사도 같이 오죠. 같이 오고 피고는 그 현장에 현장 수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타워 크레인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의 그 회사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영 관리했다. 그러니까 임차했지만 직접 운영했다. 그리고 그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서 지휘 감독 권한도 있었다. 그리고 조종사는 매일 안전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육안으로 쉽게 뵐수 있는 균열이나 발판의 이탈을 같은 거는 했어야 된다. 즉, 조종사가 그거를 제대로 관리 안 했고, 이 조종사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나 피고인이 현장 소장으로서 지휘 감독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근로의 추락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할 의무가 현장 수상에도 있다. 피고인에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를 해서 쓰는 경우에 그 지휘 감독 권한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타워 크레인은 세워놓고 건설 현장에다 상당 기간 계속 있죠. 그리고 이거 옮겨라, 저로 옮겨라, 뭐, 며칠까지 일해라, 며칠까지는 빨리 와라. 그리고 다 지시 조정할 수,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뭐랄까, 지휘 감독 권한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안전사고 관리 책임까지 이제 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을 와서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포크레인을 이렇게 뜬다. 요런 거는 이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죠. 왜냐면 와서 가지고 실제로 작업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휴게 시간을 얼마나 할 건지를 다 조종사 알아서 해요. 그냥 그 포크레인 기사가. 사람은 그냥 오전에 이거 끝내주세요. 이렇게만 말하지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는데 타워크레인 경우는 인정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임차한 기계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 기계의 사용, 운용 관리할 경우가 있어요. 사용, 운용 관리할 때, 이에 대한, 이렇게, 지휘 감독도 하고, 그 사용을, 운용 관리까지 다 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 의무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의 안전에 대한 조치는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너도 책임지고, 너도 책임져야, 서로 다, 안전 관리에, 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뭐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더 강화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판례도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